현재 이 바닥은 네, 이걸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걸 클릭해서 예, 딜리트 키로 지울게요. 그러면 지우면 아무것도 없죠. 네, 이 상태에서 우측에 보면 라이브러리에 베지테이션 앤 랜드스케이프에 가보시면 랜드스케이프라고 있습니다. 자, 랜드스케이프를 누르면 플랫 그다음에 뭐 로키 글래스랜드라고 있는데 여기서 네. 뭐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데 저는 로키로 할게요. 네, 요거는 플랫은 완전 평면이고 로키 글래스랜드는 이제 지형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 네. 이런 네, 요런 지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네, 여기 보시면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화면 움직임부터 이제 좀 해보겠습니다. 휠을 돌리면 이제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되는데 휠을 돌리시는 것도 좋지만 W 앞으로 가죠. 그 다음에 A, S, D, 그 다음에 S는 뒤로. 네, 이렇게 해서 W, A, S, D. 그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한 상태로 움직이면 이렇게 화면을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W, A, S, D를 누르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마치 하늘을 이렇게 비행하듯이 이렇게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Q는 위로 올라가는 거고 E는 내려가는 거죠. Q, E. 네, 움직이실 때, 네, Shift 키를 누르면 조금 더 빨리 움직입니다. 네. 그쵸? 네, 조금 더 빨리 움직이죠? Shift를 누르면. 네, Shift. 네, Shift를 누르면 좀더 빨리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네, 여기 눈 모양 버튼 눌러서 속도계가 있어요. 이 속도계를 보시면 자동차가 있고 자전거가 있고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을 클릭하시면 예, 움직임 속도가 느려지죠? 네. Shift 키를 누르면 달리는 속도, 걷는 속도, 네, Shift 키를 누르면 달리는 속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 처음에 이제 자전거, 좀 전에 했던 거죠? 네, 빨리 가는 거죠. Shift 키 누르면 더 빨리 가고. 그다음에 예, 여기서 이제 자동차를 선택하면 네, 엄청 빨리 가죠. Shift 키 누르면 더 빨리 가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자동차. 그래서 요거 속도계에서 요세 가지 예, 선택을 하셔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눈모양 이제 네, 이제 화면 움직임 다 됐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면 이제 네,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네, 쉬프트, 마우스 가운데 버튼 쉬프트 뭐 이런 식으로 눌러도 되고요. 네, 마우스 가운데 버튼 쉬프트 가운데 버튼 이렇게 위아래로 Q, E 뭐 이런 거 이용해서 움직이시면 되고요. 네, 이러면 이제 화면 움직임은 어느 정도 된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보실 만한 게 이제 또 여기 보면 이제 이 데이타임이라고 돼 있죠? 네, 이거를 이제 이 막대 바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는데 여기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클릭해서 네, 드래그를 하시면 네, 시간이 바뀌죠? 네, 새벽. 새벽에서 아침이 되고 네, 아침이 됐죠? 점심. 네, 그래서 저녁. 그래서 밤이 되는. 네. 네, 이런, 시간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뷰에서 보면 뭐, 이건 탑 뷰, 뭐, 이렇게. 네, 무슨 사이드. 네, 이런 뷰들. 지정할 수 있는데 보시면 될것 같고 네.